도착호.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2기획 부사장에서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방 주인이 된 최인하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방을 열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저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저하고 같이 찍은 광고도 있었어요. 어, 저하고 뭐 어떤 광고? 신용카드? 아, 네. 아 그거를 하셨을 네. 때 계셨구나. 네. 네. 저 아시죠? 제가 조금 해봤잖아요. 네, 그러세요. 이게 제 기획에는 언제 입사를 하신 겁니까? 84년에. 와, 네. 뭐야. 카피라이터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이런 단어 자체도 조금 이렇게 생소한 때 아닙니까? 모를 때였어요. 아니, 무엇보다 왜 광고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 그거는 뭐 30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대기업에서 여성을 뽑는다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드물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기자가 하고 싶어서. 아, 기자 일. 마지막 면접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광고 회사에서 이제 모집 공고를 낸 거예요. 쓸신문에서 본 거죠. 근데 보니까 여자도 뽑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카피라이터인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끝에 라이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뭐 그래도 좀 할 것 같아. 카피라이터를 하고 연말에 다시 기자 시험을 봐야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붙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해보니까 어렵기는 한데 조금씩 재미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아예 그거는 포기하고 카피라이터를 계속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 재미가 느껴졌던 그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없이 항상 뭘 찾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커피 광고가 왔다. 그랬을 때 이 커피의 브랜드 인지도를 어떻게 뭐 높일 거냐, 또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 거냐, 또 이미지를 어떻게 더 젊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런 항상 도전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로 이거를 돌파를 하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뭔가를 아이디어를 찾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야. 그랬을 때. 네, 그랬을 때 재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광고를 만들었더니. 막 이게 이제 반응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역시 내 생각이 통했어. 바로 입맛 아닙니까? 예. 우리 업계의 맛이 바로 이거죠. 바로 입맛 아닙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 것이 통할 때. 예. 그 회사를 퇴직한 지가 이제 한 9년 가까이 되니까. 그러세요? 제가 현역 때 했던 것들도 꽤 오래 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현역 때 하셨던. 예를 들면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이거 유명한 카피죠? 네. 네 그거 대표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 썼어요. 네. 아, 그녀는 프로다, 거. 프로는 네. 아름답다. 이게 그 베티벨리라는 패션 브랜드. 그 당시에는 일하는 여자 자체가 많지 않았고 시대적 배경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여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사무실의 꽃이야, 너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을 묘사하는 광고를 보면 사랑받겠어요, 뭐 이런 류였어요. 맞아요. 여자라는 이름보다 프로라는 이름을 사랑한다.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사실 그게 제 얘기예요. 제가 입사해서 막 이렇게 쌓였던 거를 거기다 이제 다 풀어놓은 건데요. 대학에서는 이제 배울 때 여자와 남자는 같아 이렇게 배웠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같지 않았던 거예요. 뭐 월급도 차이가 났고 또 진급도 똑같이 안 해주고 이제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같아 이 얘기가 실은 같아야 해 하는 당위였고 이게 현실과 당위는 같지 않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하루하루 익혀가는. 근데 그때는 그게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다 그럴 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창 자의식이 막 이러던 이제 24살 뭐 이 아가씨가 어 이거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만둘 거냐. 그런데 바깥을 둘러봐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저의 결론은 평범한 얘기로 하면 일을 잘하자.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파고드니까 아 나는 말하자면 프로가 돼야 되겠어. 그때 제가 생각했던 프로라는 개념은 어떤 일을 할 적에 나를 필요로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 그게 프로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붙들고 이제 하루하루를 견디고 일을 했어요. 이야 그걸 한 단어에 그 몇 가지 그 문장으로 이 다른 카피들도 또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이거 대표님이 하셨구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히딩크 감독님. 네.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것도 이야 네. 이거 히트 쳤잖아요. 2002년에. 그랬죠. 히딩크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하루 일과가 거의 뭐 엄청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누워서 안 잤어요. 그럼요. 책상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졸다가 쓰다가 생각하다가 뭐 잠깐 눈 붙이고 또 출근하고. 왜냐하면 자 내일까지 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다시 회의합시다 이제 이러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까지 내가 이거 아이디어를 못 내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아 누워서 자면 이거 아침까지 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 쪼그리고 앉아서 쓰다가 뭐 잠깐 졸다가 이제 이런 세월이 길었죠. 조직 속에 몇 안 되는 여자로 일을 한다는 것이 아 이게 소수민족 같은 거구나. 이제 그런 거니까 내가 뭘 잘 못하면 그냥 최아무개가 못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여자들은 다 저래 이렇게 되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못하면 금방 표가 나고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동동거리고 산 거죠. 네. 입사해서 16년 만에 상무, 전무, 부사장 야 이거는 정말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좀 임원으로 처음 승진했을 때 좀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뭐 물론 기분이 좋았는데 아싸 내가 임원이 됐어. 뭐 내가 잘했나 봐 역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하고 같이 일한 동료, 선배, 후배들이 과연 수긍을 할까?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은 사람들이 다 그럴만해 라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냥 높이 올라가서 좋아 이게 아니라 워낙에 뭐가 왔을 때 와 기뻐라 이렇게 잘 못하는 그 성질이기도 한데 저 혼자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조직을 맡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게 먼저 보였어요. 아니 근데 막상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26년 만에 부사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왜 3년 만에 과감하게 사표를?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영국에 그 토니 블레어 네. 수상 시절에 여성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임기 중인데 그냥 스스로 내려왔어요. 장관직에서. 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분이 내가 고민을 깊이 해봤는데 이 막중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나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내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결국은 물러났어요. 근데 그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저 그게 굉장히 저한테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이거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오려서 제 책상에 한동안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만두게 되면 나의 사직의 변도 이걸로 삼아야지. 그래서 이제 부사장을 한 이제 3년을 하고 그만뒀는데 지금 많은 업계가 그렇지만 저희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 회사에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자, 이 막중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한 이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저는 결론이 아주 명확했어요. 나보다는 훨씬 능력이 나은 사람이, 디지털을 잘 아는 사람이 맞는 것이 좋겠다. 이 조직이 겪는 비극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오래도록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 혹시 그 마지막으로 부사장님으로 이렇게 출근하시던 날도 좀 기억이 나시겠어요? 그게 제 인생의 화양연화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보통 임원들이 그렇게 퇴직을 할 때 회사 안에서 환송회 같은 거를 잘 안 해요. 그냥 그런데 제 경우는 후배들이 회사 식당에서 환송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날 제 기억에 뭐 한 100명, 200명가량이 후배들이 식당에 이렇게 다 모였고 그날 아주 아주 감동적인 것은 장미꽃을 하나씩 한 송이씩 이렇게 다 들고 와서 그 선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주고 저를 하나씩 한 명씩 다 이렇게 좋아하고 안았어요. 100명이 넘게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뭐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고 잘해 마 이제 앞으로 네가 어른이야 뭐 이래주기도 하고 Buckle down and start building up that better world that you would rather live in. What are you waiting for? There's no time to waste. 이 저 책방만의 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분류하는 게 이게 좀 서른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고민이 깊어지는 마흔 살들에게. Rooted to the spot in future-proof Robert put sign Need to see you sweat and work hard What are you waiting for? Where are you aiming to run? It's time to play our last card 저희가 책방을 처음 시작한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안 했죠. 다들 그냥 도서관식 분류법대로.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가만히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맞아요.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사는 분들도 온라인 서점에서 산단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떡하지? 아,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안 읽으니까 몰라. 모르니까 무관심해. 무관심하니까 책이 있어도 안 쳐다봐. 그러면 이거를 고리를 끊어야지 되겠는데 어디가 출발점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한 해법이 아, 그러면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 도전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책의 분류의 주제어가 서른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내 문제인데? 내가 지금 취업도 됐는데 근데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지금 막 고민이 돼서 나 지금 사춘기인가? 이러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당길 거 아니에요. 당기죠. 그러니까 책을 꺼내보겠죠. 근데 책을 꺼내봤더니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 뭐가 또 있어요. 있습니까? 책 안에 이제 일명 북카드라고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읽은 분들이 그 책을 추천한 북카드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추천한 어떤 분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게 자유인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조르바를 보고 굉장히 위로가 됐다든지 추천사를 거기다 쓴 거예요. 중요한 건 실명으로. 나는 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누구다라고까지 써주세요. 라고 제가 다 숙제를 막 앵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서른 사춘기 방황 이거 내 문제인데 그거 딱 열어봤더니 북카드가 있어. 그럼 그 책이 읽고 싶어지지 않으시겠어요? 이야 역시
야, 다르네. 나 지금 갑자기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야 되나? 읽으시죠? 네. 이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직장인의 영원한 숙제예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나? 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운동으로 치면 개인 경기가 아니라 이제 팀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 녀석은 되게 일을 잘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불화야. 다들 쟤하고 일을 못하겠다 그래.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그렇게 오래도록 일을 하면서 배우고 알아차린 게 뭐냐면 이게 태도가 경쟁력이다. 저는 우리 안에 다 각자 어떤 소양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재능. 근데 그 재능을 꽃피게 하는 게 이게 태도구나.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다고 모든 씨앗이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 씨앗이 예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끔 하는 힘이 뭐냐. 그게 태도인 것 같고 그 태도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아, 뭐 진짜.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직장 생활 잘하려면 네. 내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마라. 웬만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끝내자. 아, 굳이 뭐 노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상사분이 뭐 했을 때 아, 예 그럼요. 네. 이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조셉은 제가 봤을 때 직장 생활 잘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잘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제 저하고 만났다 쳐요. 네네. 네네. 아 이거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저기 대표님하고 만나서 오래 못 가실 거 아니 아니 아니. 아 보셨습니까? 아 보셨습니까? 예. 뭐 저 앉아도 되겠습니까? 어 앉을래? 아, 네네. 앉지? 잘하시네. 아니 상국 잘하시네. 네네. 아, 네, 이래서가 아니라 되게 씩씩함? 뭘 좀 하려고 하는? 네. 근데 뜻밖에도 모두가 그러지가 않아요. 야, 우리 이거 좀 해볼래? 그러면 아, 네, 이렇게 하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하면? 아, 저것도 뭐 하자 그러나. 그래, 그래, 이게 보여, 보여요, 보여. 그게 그래서 저 양반이 또 뭘 귀찮은 일을 저렇게 벌리나. 그렇죠, 그렇죠. 한편에서는 아, 저거 재밌겠다. 새로운 게 뭐가 괜찮은 게 나오겠다. 그러면 누구랑 일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그건 뭐 뻔하잖아요. 뭐 뻔한 거죠. 근데 반짝반짝 할 것 같은. 아 저는 뭐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초록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초록. 네. 아 진짜 예전에 그 저 시림 때 초록이요. 시림 때 그리고 약간 좀 들이대는. 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간 그 저들 쪽이에요. 맞아요. 네. 적극적인 사람이 이뻐요. 아 네. 아무래도 좀 네.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 나는 못했을 것 같다니. 난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어진 거는 또 확실히 주어진 건 네. 하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뭐 할래 그러면 조셉처럼 예, 아유 너무 좋은데요? 이런 스타일에 아 예. 아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런데 이제 네. 윗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그래요? 다 이런 친구만 쓰는 건 아니고 맡겨 주십시오. 네. 제가 해내겠습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과연 그렇게 끝까지 하는지. 아... 이 친구는 선뜻 막 이렇게 쉽게 쉽게 하진 않는데 일단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꼭 하더라. 아...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 일단 저 기주 씨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리 삼성의 집 나간 딸에서 배우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직의 고수 배우 우리 진기주 씨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삼성의 집 나간 딸에서 배우로 하니까 실제로 뭐 삼성가의 따님이신데 아, 집을 나가서 지금 배우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예. 잘못 해석하면 삼성 딸이야. 예. 그렇게 얘기 나와요. 이게 또 일파만파예요. 네네네. 아, 정확히 삼성을 입사를 하셨던 아, 거죠. 입사를 하시고. 네네. 예. 아니 그 저 유퀴즈로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진주 씨가? 아 이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 특집이래요. 근데 제가 분명히 특이한 이력 가진 특집 했던 걸 봤거든요. 네. 그거 저번에 했었던 건데 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나가서.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더 아 이게 좋긴 한데 너무 떨려서 어떡하죠? 그냥 그랬어요. 아 그래도 이게 뭐 뭔가 떨려.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아 떨려요? 카메라가 네 되게 많기도 하고. 예전에도 제가 저 런닝맨에서 진기주 씨가 이거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진기주 씨 찍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직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진기주 씨가
말 그대로 이직의 고수입니다. 일단 졸업 후에 삼성 SDS에 취업을 합니다. 네? 엄청난 경제인이네. 그 다음에 이걸 그만두시고 강원 민방의 기자님으로 또 취직을 하세요. 이와 같은 가방에 보관했다가 학교 시에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그만두시고 슈퍼모델. 그리고 지금 배우로. 아니 원래 꿈은 뭐였어요, 진기주 씨는? 제가 기억나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데 A4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빠한테 이만큼의 편지를 써놓고 화장실 거울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퇴근하고 나면 가족회의를 좀 하자고 언론인이 일단 하고 싶었었는데 기자를 할지 아나운서를 할지 거기에 대한 거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가족회의 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그냥 기자 해라 해서 기자 하겠다. 오케이. 아니 그 여기 지금 보니까 부모님 중에 또 한 분이 기자분이세요? 아 네.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기자신데 제가 사실 기자를 제 장래희망으로 찍었던 것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모습이 멋있었어요. 아버님의 어떤 모습에 조금 약간 항상 뉴스보다 아빠가 알려주는 게 저보다 먼저였었으니까 아빠에게 먼저 소식을 듣고 나면 TV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되게 매력 있게 느껴졌었어요. 세상의 일을 먼저 알고 있고 되게 멋있는 어른이었거든요. 제 눈에 아빠가. 그랬는데 막상 대학교 전공은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네. 말 그대로 공대생이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점수 따라서 진학을 일단은 하잖아요. 진학을. 아.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근데 공대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 선택했다. 야 이거 기주 씨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훅 빨려 들어가네. 잘못 선택했어요. 왜요? 전 지금도 컴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아니 컴퓨터공학과 나왔는데 컴맹이시라고요? 예. 근데 왠지 그냥 제 느낌에 기주 씨가 그 과에 입학을 하면 엄청 인기가 많아서 동료 친구들이 막 서로 도와준다고 하지 않아요? 그 덕분에 졸업을 했나? 아니요. 그 덕분에.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 입사를 또 하죠. 네. 삼성 SDS. 네. 어땠습니까? 회사 생활은 직접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업무에 뛰어든다기보다는 이제 막 신입사원 연수도 많이 하고 동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막 훨씬 많고 교육이 훨씬 많잖아요. 업무보다. 그렇죠. 그래서 마냥 재밌었었고. 그 회사 들어가서 제일 뭐 놀랐다고 할까요? 그런 건 뭐였어요? 아, 그 저 삼성에는 학예 수련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신입이 다 모여서 S그룹의 모든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죠. 공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결을 하는데 그 대회 이전에 한 두 달 정도 합숙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 공연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공연단이었는데 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삼성 관련된 걸로 어떻게 뭐 파란 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네, 그 네. 자긍심을 고취시킬 네, 네, 네. 수 있는 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막 이렇게 입사하실 애사스명 이러고 그 순간 모두가 파란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시게 되잖아요.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내가 했던 말이 있을까요? 아 그냥 네죠.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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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퇴근할 때는 늘 죄송합니다. 이러고 퇴근. 괜찮습니다. 먼저. 6시 땡 하면 퇴근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삼겹살과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하나 계셨는데 네. 5시 50 몇 분만 되면 자꾸 진주님 저녁 약속 있나? 맨날 이러시는데 저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퇴근 없는데 맞죠 없는데 아 좋다 그 약속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그냥 다 버스와의 약속이었고 집에 버스와의 약속 네 6시 10분 차를 타야 하는 약속 조금만 늦으면 급박 떠나니까 엄청 네 맞아요 이게 또 각 그 이 회사마다의 또 어떤 그 직원분들의 복지가 좀 있잖아요. 어떤 복지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일반 삼성 카드인데 거기에 SFC라고 이제 마크가 달려서 네, 그러면은... 발급이 되는데 브랜드 같은 거 할인 되고요. 아, 그래, 그리고 맞아요. 우리 비고 할인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죠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예, 보너스도 보너스지만. 아 PSPI? 그 뭐예요?
PS는 연말에 한 번 나오는 보너스 개념이고요. PR는 한 해에 두 번께 딱 반 나눠서 한 번씩 나오는. 어쨌든 이렇게 잘 다니던 회사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그렇죠. 이런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를 한 3년 다니셨다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회사를 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에 어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주야 너무 힘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을 툭툭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사실 제가 짜증을 냈었어요. 취업이 힘들다 엄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엄마는 물론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나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참고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힘들게 참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딱 엄마는 해봐. 너 아직 어려. 해봐. 했었고 저는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혹시 그때가 23살에 입사해가지고 26 정도 네, 되셨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도 뭘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이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어린 그렇죠. 나이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죠. 취업할 때 그 고통들이 제 안에 아직도 생생하니까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또 한다고 될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컸거든요.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 취업을 저는 서류 전형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서류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난 열심히 진짜 며칠 밤을 세워서 그렇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고 그동안 내가 비록 한 건 없지만 뭐 토익 점수니 뭐 이런저런 스펙 한 줄 같은 걸 꾸역꾸역 했던 것들을 적어서 냈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딱 클릭하면 딱 뜨는 거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렇죠. 힘들어도 그것을 그렇죠. 내가 좀 보완하거나 내지는 그거를 좀 할 텐데 이 뭔지를 모르니까. 퇴사할 때 혹시 부서장님이나 거기 뭐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실 제가 그래서 어제 퇴사 당시에 선배랑 동기들한테 뿌렸던 메일을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썼던 게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결정을 못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칼을 뺐다고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이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기자? 아니요, 그때 사실 소개는 연기자였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동경만 했던 직업이었었는데 절대 주변에 말은 안 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왜냐면 말하면 너무 비웃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정말 안 친한 사람 있죠. 오히려 메신저 해가지고 막 딴 얘기하다가 나 근데 연기하고 싶다. 그냥 갑자기 툭! 누군가한테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때 그 공준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실명을 밝히시네요. 그러니까, 네, 공준영 씨. 공준영 오빠는 그냥 비웃었어요. 그냥. 이거 예. 그런데 막상 그런 꿈이 있는데 그걸 한 템포 누르고 또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게 용기가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토익 학원에 가 있었어요. 갑자기요? 토익 점수 만료됐다는 문자를 딱 보면 만료됐으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되어있는 습관이잖아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진짜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기자 공부 아나운서 준비, PD 준비 하던 친구들이 하도 있다 보니까 차 마시러 나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글 쓰고 있고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같이 그냥 그 사람들 쓴 거 첨삭해주고 이러다 보면 저도 같이 말려들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정말 싹 자연스럽게 모집 공고 뜬 소식을 굳이 알게 되고. 그렇지 그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제 그 시험 공고 떴다.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기자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제가 유년기 때 계속 꿈꿨던 일이니까 진규주 기자라고 불리는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네, 그랬어요. 네. 사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기자 수습 기간이 머리 감는 시간밖에 없어요. 딱 하루에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일정이 어떻게 되길래? 어떻게 되길래? 한 새벽 3시, 4시, 5시 그때 경찰 각종 지구대부터 돌고 경찰청 들어갔다가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도 한 번 다 돌면서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 만약에 뭐가 또 생기면 그때부터 막 이 일을 어떻게 취재를 하는 건지 매뉴얼처럼 배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시작돼요. 교육을 1시, 2시 이때까지 해요. 3시 그때까지 해요. 근데 난 출근을 곧 좀 있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얼른 머리 감고 머리 감다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수염 감다 보면 토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냥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때 삼성 그렇게 힘들게 그만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제 당시 제 사수였던 캡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연기할 거예요. 아우 이야기가 선배도 야 그럼 대학로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로를 가야 돼.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올라. 아까 직장생활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뭡니까? 기자할 때는 아 이게 비속어라서 말을 할 수가 없. 아 그래도 그냥 뭐 저희가 뭐 야 이 새끼야. 아 진짜? 그러니까 저희끼리 오죽하는 말이 있냐면 그 수습이 수가 배우는 게 아니라 짐승 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게 뭐랄까 혹독하게 키워지는데 끝나갈 때쯤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해놔야 사실 기자는 눈앞에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황을 하게 되고 역사적일 수 있는 그 기록의 순간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습기간이 필요하구나를 수습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놔야 이제 몸에 배이고 혹시 그럼 반대로 이제 본인이 좀 기자 생활을 할 때 많이 했던 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아 또 죄송합니다. 아, 저랑 비슷하시네. 저도 죄송합니다. 아 그 뭐 그러니까 전화 신호가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따르릉 따르릉 딱 받으면 바로 혼나요. 야 이렇게 혼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든 머리를 감을 때도 항상 핸드폰은 가장 옆에 있어요. 잘 때도 바로 여기다가 해야 돼요. 잠깐 잘 때도. 아, 이거 아무나 못하겠다. 못 깰까 봐. 아 그래서 아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만에 네, 딱 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거든요. 그 수습을 끝내고 내 스스로 인생을 다시 한번 수습을 합니다.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음 일이 슈퍼모델을 지원하셨다고요? 네. 이제는 진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두 번이나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일단 밤에 밤마다 노트북을 켜놓고 막 이런저런 엔터 회사를 막 찾아보고 그냥 혼자 새벽에 이런 서치만 실컷 하고 있을 때 새벽에 언니가 TV 보다가 저거 나가봐 이랬어요. 그게 슈퍼모델 대회였어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보는데 그 문구가 모델이 아니라 엔터테이너를 찾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있다는데 서류의 양식은 뭘까 봤는데 자기소개서인 거예요. 양식이 네. 자기소개서는 많이 써봤으니까 그래서 딱 원하는 게 자기소개서랑 프로필 사진이에요. 네. 근데 프로필 사진은 제가 이제 그동안 연습생만 찍어뒀던 프로필 사진들 또 입고 있으니까 네, 완벽히 아나운서처럼 찍혀있는 그 딱 떨어지는 정장 입고 찍은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서류가 된 거예요. 네. 됐어요. 그래서 1차 보는데 장기자랑을 준비하래요. 제가 그 공연담을 했다고 했었잖아. 했었잖아. 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영화다 영화. 야 이거 했었잖아. 거기서 파란 피만 빼면 되죠. 빼면 되죠. 그럼 대회에서 좀 입상을 네 그때 3등을 했는데 그때도 몇 개월을 하반기는 다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내내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중간마다 평가를 받았던 거고. 아니 근데 저 진기준 씨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교육 많이 받으셨어요. 맨날 신입이었어요. 내가 된 신입. 아니 이게 그래서 야 이제 2015년 드라마 두 번째 스무살에 처음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야. 딱 그 두 번째 스무살 합격하기 전까지는 모든 오디션이 다 1차 탈락이었어요. 맨날 가면 듣는 말이 나이가 많다. 그동안은 뭐 했는데 이 나이에 첫 오디션을 보냐? 이런 이야기가 항상 그 이어서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한 변론만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뭐라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연기는
나이가 뭐 상관없잖아요 라고 대답하고 네. 다녔죠. 왜냐면 70세, 80세도 연기를 하는 건데 캐릭터가 애기부터 노인까지 다 있는데 캐릭터가 왜 자꾸 나이를 물어보는지 네, 연기 나이가 무슨 상관 있냐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랬죠. 그런데 상처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네. 오디션 딱 보는 시선 자체가 일단 나를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눈빛이 딱 있거든요. 그렇죠. 그 눈빛을 다 받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아 주눅 들죠. 네, 많이 주눅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계속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바심도 나고 이러다가 내가 아예 시작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그때 만난 오디션이 두 번째 스무살이었던 거예요. 연기를 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 첫 마디가 재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였었어요. 아~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살 녹은 거예요. 녹듯이 사라지죠.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감독님을 제가 연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제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그 몇 개월의 자신감 바닥을 쳤던 저를 딱히 일으켜주는 올려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오늘은 이 오디션은 내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잘했다 했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한다고 제가 한다. 얼마 좋았을까요? 와. 첫 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기주 씨? 네, 이거 제 건데요. 자, 이거 다 제 책인데요. 최지우 선배님이랑 첫 붙는 게 첫 시험이었는데. 오, 또 최지우 씨랑 딱 붙으니까 얼마나 떨렸을까. 대본 리딩하는 날 엄청 떨렸을 것 같아. 대본 리딩하는 날 이제 그때 진짜 제 대사는 네. 한 개인데 미리 접어놓고 야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막 읽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 진짜 한마디 있는데 아, 이거 제 건데요. 이거 나가고 어땠습니까? 연락 막 전에 뭐 삼성에 있던 뭐 직원분들부터 막 난리 나지 않았어요? 네, 난리 났죠. 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래서 특히 삼성 동기들한테 저는 뭔가 대리만족한 막내 동생이에요. 아, 뭔지 알겠네.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바라는 퇴사를 해줬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어쨌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애가 계속 넘어지긴 많이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옆에서 다 같이 봐와주니까 기특해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 현장에 그 삼성 동기분들이 야 우리 기주 큰일아 와 삼성의 딸 야 계속 삼성을 낳았는데도 삼성의 딸로 야 그러다가 또 진짜 이러다가 그 저 또 광고까지 찍으면 이것도 야, 뭐 이거 의미 있잖아요. 뭐 좀 이슈 없습니까? 이슈 없습니까? 아, 근데 이때 이 커피차를 갖고서는 막 인터넷에서 진기주가 인성이 좋은가 보다. 인성이 좋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차도 그렇지. 보내주고 한다. 이런 게 막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걸 보내준 언니들도 돈은 내가 쓰고. 좋다 좋다. 아 좋다. 언니들 멘트 좋다. 보내준 언니들이 인성 좋은 건 난데. 지금으로라도 그 감사 인사를 좀 잘하세요. 예. 언니 덕분에 내가 인성 좋은 사람이 됐어. 고마워. 지금 저 언니는 아직도 삼성 다니고 계세요? 네. 아 그 돌고 돌아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배우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 일은 본인에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딱 맞아요? 물론. 그동안 제가 거쳐왔던 직업들에 비해 가장 불안정적이고 그렇죠. 네, 가장 맞아요.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네, 상처도 가장 많이 받고 그렇긴 한데요. 그냥 흥미로워서 좋아요. 야, 근데 기주 씨가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니까 참 예. 기주 씨, 왜냐면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일도 정말 기주 씨가 얘기한 대로 상처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들에 비해서 그냥 몇 시간 못 자는데도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일? 그러니까 보통 출근할 때는 이제 이불에서 한참 있잖아요. 한참. 근데 이제 그 누워 있는 한 1, 2분, 5분까지 시간 동안 아 오늘 반차였을까. 아 진짜 그 생각 계속 하고 그 아침에 그 이불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뭐 아침에 일찍 뭐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데 제 부모님 엄마도 이제 너무 깨우는 시간이 단축돼서 편하다고 하시는데 딱 하면 아, 나 오늘 촬영 가야 되지 이렇게 예전에 느껴본 적 없는 책임감. 또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직업이라서 그래. 맞아요. 맞네. 우리 아, 이거 늦으면 돼. 잘려. 네. 바로 잘려. 이번에 나오실 분은 네. 참 의외예요. 아 그렇죠. 지금 뭐 홍보가 있어서 나오는 네, 것도 네, 아니고 네. 저희가 오늘 주제 맞을 것 같아서 섭외를 했는데 네, 네. 흔쾌히 막상 나오실지 몰랐어요. 아 오랜만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오랜만이라도 전화한 게 어디냐. 아.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유 저기 나. 아이고 형 어딨습니까? 안녕하세요. 형. 아니. 다진했어요. 아니 진이요. 야. 섭외가 와서. 아 섭외가. 네. 아 일단 앉으세요. 형님 일단 앉으세요. 너무 오랜만에 예, 예. 진영한테 섭외를 했는데 네. 진영이 흔쾌히 지금 나오셔가지고 저기 깜짝 놀랐어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해봐 한번 너 하고 싶은 거. 대통령 권한대행 박무진입니다. 아, 왜 갑자기 지진이 씨가 이렇게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고요. 지금 뭐 홍보할 건 전혀 없으시죠? 뭐 찾으면 있겠죠만. 네, 어머. 근데 뭐 아직 뭐 아직 먼 얘기예요. 예, 나중에 얘기라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상반기에 JTBC에서 뭐 언더커버라는 드라마가 네. 이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만 거울 셀카, 무표정 셀카로 셀카계 요즘 한 획. 네네. 셀카의 진심인 배우 우리 지진이 씨를 한번 볼게요. 아 진짜. 아 그거였군요. 예. 우리 셀진님 저 여기서 판넬을 좀 준비를 네네. 했어요. 예. 다양한 셀카가 있지만 아,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뭐, 그게 거울 셀카라고 그죠? 네. 예. 그렇죠. 곳곳에 네. 보이시죠? 본인 얼굴을. 네. 이제 일단 거울 셀카가 이제 계속 시리즈가 나옵니다. 거울 셀카? 또 이게 거울 셀카? 이거는 웃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 나도 이게 광고를 찍을 때였는데 이게 외계인 분장을 한 거예요. 네, 귀가 이렇게 아 귀는 모르겠고 난 진짜 아 지진이 형 표정이 너무 웃겨요. 웃겨. 아 이거 진짜 아니 이거는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자 이제 아 이거 놀라지 마세요. 네. 자. 절망 속에서도 기록을 잊지 않는 마지막 네. 지진희 그래서 아~ SNS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그 날짜에 찍은 게 아니죠? 다 다른 날짜인데. 네, 매 다른 날짜에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반복이라는 것이 일상, 네. 해시태그 반복. 그리고 항상 엔터테인먼트의 글씨와 함께. 제가 지금 약간 좀 더 그런 게요. 예. 심지어 방금 전에 찍고 왔어요. 두 시간 전에 찍었어요? 두 시간 전에도. 아, 네. 출근한다. 대단하시. 아 근데 표정하고 저 진짜 왜 저렇게 똑같은 예 아, 똑같은진 않은데요. 안 똑같아요? 이 글씨다. 여기 예. 출근 오늘은 춥다. 예. 여기는 퇴근 차 막힌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예, 이거 다 다릅니다. 아 액터 지진이도 너무 웃겨. 액터 지진. 아 저거는 제 그 곡이. 예. 표정이 비장한 거에 비해서 아까도 봤지만 뭐 별일 아닌. 네. 춥다, 출근, 조기 퇴근 차 막힌다. 도대체 왜 찍으시는 건지 그리고 굳이 그걸 왜 올리시는 건지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처음에 그걸 잘못한 거죠. 멘트를 올렸어요.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멘트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네. 아 그래서 나름은 내가 진짜 출근을 하니까 출근, 예. 퇴근하니까 퇴근. 예. 그냥 퇴근은 아니고 조기 퇴근하기 때문에 조기 퇴근. 일상을 올리라고 그래서 일상을. 아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달라요. 아. 옷도 다르고 조명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되게 다 달라요. 네, 다 다른데 사람들은 되게 똑같다 그러는데 아 다른데 이러고 있었죠. 아니 근데 무표정으로만 찍는 이유도 있습니까 이게? 네 많진 않은데. 그 뭡니까 무표정으로 찍으신? 글쎄 저의 말 한마디나 표정에 의해서 기분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무표정으로. 물론 뭐. 아,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네, 내가 웃고 있으면 또 기분이 좋지도 하지만 내가 또 좀 약간 내 기분이 그래서 우울해지면 보시는 분들도 우울할까봐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무표정. 아, 형 재밌다. 아니야 재밌는 건 아니고. 아, 너무 재밌는데. 그냥 제가 예 그럼. 형 너무 웃긴다. 거울 셀카는 이게 구도가 아까 보니까 꽤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신 네네네.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이 거울 셀카는 예전에 다른 네. SNS가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는 내 모습이랑 다르더라고요. 어 내 안에 혹시 다른 내가 있는구나 있나? 그러면 그걸 끄집어낼 수 있으면 연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연히 예전에 찍은 게 있는데 그렇게 찍게 돼서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아, 시리즈구나. 예.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좀 길게. 내 안에 다른 모습을. 혹시... 내 안에 나. 어, 이게 지금 보이는 이게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 생각의 의미인데. 아니 근데 진희 씨가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유명한 그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 황정민 씨하고 조승우 씨하고 세 분이 아, 네네네. 여행 간 사진. 아니 진짜 이거는 와 너무 많이 봤어. 아, 이 이거 사진도 있고 이 사진도 있어요. 예, 이 사진. 저거 언제 찍은 겁니까? 특히 황정민 씨. 특히 황정민 씨. 근데 세 분인데 어떻게 이 사진에 구도상 누가 찍어주신 건가요? 아, 이건 셀카요. 아, 셀카예요? 네, 셀카예요. 아, 셀카요. 아, 셀카 기능으로 찍은 거예요. 이 두 분은 모르시죠. 제가 가서 해놓고 제가 가서 해놓고. 네. 이 바닥에 네. 바닥에 내려놓고 해서 이렇게 바닥까지. 아 그래서 아, 이렇게 나온 예, 거구나. 예, 예. 황정민 씨가 여행 사진 이걸 얘기하면 당시에는 이제 지진 씨가 제일 유명해가지고 네. 사진을 팬카페에 올려준 것만으로 좀 굉장히 고마웠다고. 근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래도 이 팬분들이 사진이나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올려줬죠 쭉. 아. 쭉 올려줬죠. 네, 다 올려줬어요. 그 조승우 카페랑 정민 형 카페랑 아. 내 카페도. 아. 이틀 걸 사진 너무 많고 이틀인가 3일인가 걸렸어요. 네. 근데 다행히 너무 너무 잘 돼서 그 이후로 다들 너무 잘 너무 잘 되셨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그 가끔 조승우 씨가 전화해서 뭐 자전거 사달라 맛집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지금은 아니 예전에 계속 그랬었죠. 네.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갖고 자전거 한 대 사줘. 그래서 자전거? 어 왜? 뭐 여기 어디 갈게 집에서 어디 가는데 타고 가게 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야지. 아, 형 사줘. 그럼 또 보고 있네. 뭘 사줘야 되나? 그럼 사이즈가 큰 거보다 이게 낫겠네? 이러면서 그래도 찾죠. 아,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기대고 싶고,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네? 취미 부자라는 또 소문도 굉장히 많아요. 뭐 야구도 하시고 골프도 하시고 클라이밍도 하시고. 야 지진이 형님이 또 그런 그 손재주가 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레고 같은 경우에도 그쵸, 하고. 정말 크게 아. 이제 협업을 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크게 그거를 네, 만드시죠. 맞아요 맞아요. 뭐예요? 급하게 볼 일이 좀 있어서. 조용히 어머니께서. 뭐 이것저것 만드는 가죽 공예도 하시잖아요. 아 그게 약간 애매한 게요. 공예를 배운 건 아니에요. 직접 배운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긴 해요. 도자기 공예. 어제도 했고요. 도자기는 배워서 했었고요. 금속 공예. 네. 금속 공예는 제가 원래 전공을 했었고 하고 싶어요 지금. 아 맞아 미술 전공하셨죠? 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편집 디자인. 아, 그러니까 하시는 게 많아. 가족분들은 별 얘기 안 하십니까? 많이 하죠. 아, 뭐라고 좀 얘기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일에 좀 전념하라고. 그래서 또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요즘에 좀 최근에 아 이거 좀 재밌을 것 같다 하시는 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 자급자족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급자족. 바빠요 그러면 되게 할게 많아. 그 옷도 만들어 입고 집도 뭐 짓고 뭐 농사도 짓고 이게 저의 원래 목표였는데 그래서 자연인인가 그거 네. 되게 즐겁게 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지진이 갤러리라는 게시판은 지진 날 때마다 접속자가 폭주를 하고 국민 안전처보다 지진이 갤러리가 지진 속도를 더 빨리 확실히 전한다. 빨라요. 확실히 빨라요. 거기는요 제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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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진 어디 지진 막 확 뜨면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또 기상청보다 훨씬 빨리 그러니까 해봤는데 진짜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웃기네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지진이 씨 앉으세요 라는 식의 유머 있는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본 한 개발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진 알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알림 이용자들은 불과 1분 만에 지진 소식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진 시 대표령이라든가 이런 걸 좀 거기 공지하면 좋지 않을까. 지진 시의 이제 행동 요령. 네, 행동 요령 뭐 이런 걸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큰 고민은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서 그건 정말 전 되게 행복해요. 좋은 거죠. 매 순간 네. 너무 행복해요. 예, 네, 그래서 고민이 없다. 아이에 대한 고민도 없으십니까? 아이가 뭐? 제가 놔줬잖아요. 저 없었으면 세상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건 이쪽 그쪽 아닐까요?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존재 자체가 없을 수 있었잖아요. 네, 맞네요. 아, 물론 최선을 다하고 그 내가 느끼지 못한 온몸으로 느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분 행복하지만 그래서 뭐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뭐 친구처럼 뭐 어떻게. 네. 지진이 씨가 벌써 23년 차 네, 배우십니다. 아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네. 23년 차. 제 좋아하는 숫자예요, 23. 왜요? 마이클 조던. 아.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예. 아... 숫자로 23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뭐 또 좋아하시는 숫자가 2, 3. 아 2하고 3을. 아. 2하고. 예. 그래서 5까지. 아 2. 그래서 5까지. 아 2, 2, 3, 4, 5. 2하고 3 더하면 5니까. 아 그래서 5. 아 그렇게 되시구나. 2, 3, 5. 좋아하는 숫자들 다 있으니까. 예. 네, 저는 이제 8. 아 8. 네, 8월 9일 이제 82년 8월 9일에서 8. 그리고 5도 좋아합니다. 5도 좋아. 오늘 왜? 오늘 저는 제 이름의 총 횟수가 555예요. 제 이름의 총 횟수가 555예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게 형의 장점이에요. 형의 장점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도 정말 마음으로 들어주니까 내가 야, 근데 형이 이걸 해주네. 야, 이거를 직접. 오만 가서도 정말 내가 고마웠던 게. 제 이름. 아, 진짜. 아, 형의 이름. 1, 2, 3, 4. 형의 장점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도 정말 마음으로 들어주니까 내가 오만 가서. 465. 아 근데 여러 장르를 출연했는데 멜로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장르라고. 네네네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사랑이란 게 그 뭐, 우리가 아는 게 젊은 친구들의 사랑도 있지만 연세가 있고 뭐 다 각자만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렇게 너무 젊은 층의 사랑만 보여줘서 그게 좀 약간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운이 좋게 제가 한 4년 동안 이렇게 중년의 했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또 해주고 싶어요. 사실 좀 약간 외롭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운 부분이 아직 젊어서 모르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조셉도 40이에요. 아, 40. 조셉도 40이에요. 아, 40. 조셉도 올해 40 됐어요. 올해 조셉도 40이에요. 이것도 사네. 사네. 그러니까 내일 오후 4. 4, 5선. 40 됐어요. 형 만났을 때까지 30대 후반이었고 40 됐어요. 올해. 축하해요. 40 됐어요. 너무 좋죠? 묘하더라고요, 40. 50은 더 좋아요. 진짜 어때요? 네. 그래요? 안 좋아요? 아니, 이제 막 50대서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더라고요. 뭐가 좋아요?
뭐 좀 약간 여유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걸 습득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의 좀 경험치가 좀 올라가는 느낌. 네네네. 뭐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제가 뭘 만드는 거가 약간 그 통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 너무 힘들지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그게 탄력이 붙어서 실력이 막 느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단계까지 이 가는 이 과정이 그게 되게 행복해요. 자, 형에게 궁금한 게 40이 됐으니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될지 혹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과하지만 한 30대 초반 정도. 네. 이거 잠깐 올린 거예요. 사실 20대인데. 이거 잠깐 올린 거예요. 사실 20대인데. 초반. 요즘은 과한 것 같아갖고. 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아, 아니, 예. 나이는 숫자 불구하고 나이 먹는 게 더 좋다면서. 그게. 아니, 좀 전에는 나한테 나이 먹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지금은 몇 살로 생각하니까 20대인데. 아,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더 좋더라고요. 한 30대 초반 정도. 그래서 이 얘기하기가 좀 약간 조심스러워. 이 얘기는. 아,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전 여운이. 네. 네.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네, 스물. 예전에 네. 대장금 끝나고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네. 나는 민정호가 아니고 네. 지진이다. 네, 맞습니다. 민정호를 사랑해온 사람은 가달라. 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네. 진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왜요? 민정호를 보고 오신 거죠. 그렇죠. 민정호가 너무 제가 봐도 멋있어요.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멋진 생각을 하죠. 최고다. 막 이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오셨다면 실망이 있으실 텐데. 뭔지 알겠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된다. 미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내가 했으면. 그래서 제가 팬미팅 가고 팬팅을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일본 가고 팬팅하는데 막 너무 괜한 소리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팬미팅 얘기하다 그럼에도 좋아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고 물론 가시는 분들도 계셔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 계셨었고. 아, 나 진이 형 너무 예. 좋아. 진이 형 너무 좋아. 아, 이런 형 너무 좋아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 예. 형님은 워낙 확실하신 분이라서 지난번에 뵀을 때 형은 곧 뵐게요 하면 보통 그래 곧 보자잖아요. 형은 솔직하세요. 곧 뵐게요. 곧 못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진짜로 촬영 때문에 못 봐. 곧. 예. 못 봐. 촬영 끝나고 시간 지나서 보자.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렇죠. 예. 20대에 대비해서 이제 30대, 40대, 50대. 이 나이대별로 좀 고민이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그 뭐 달라질 것도 같은데 혹시 좀 제가 20대 후반 28쯤에 아마 이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30대 초반 30살이거나 29살 그 즈음에 제가 일을 처음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 2년 동안은 일이 없었어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민을 당연히 하죠. 내가 생전 관심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뭐 선후배도 아무것도 없는 이걸 과연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죠. 근데 전 거기까지만 고민을 딱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다음부터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연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저렇게 똑같이 하면 난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죠. 난 저 밑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다. 아,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구나. 대신 한 가지 나하고 약속을 하자. 절대 뒷걸음치지 말자. 대신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올라가자. 다지면서. 소위 떴다라는 말을 제가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뜬 만큼 떨어지면 즉사. 다지고 다져서 뜨는 만큼 계속 눌러서 바닥과 땅과 수평 내지는 이렇게 간다면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 배워야 되네. 배운다.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건 내 직업이니까요. 직업으로 전 접근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아 이건 단순한 내가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쉽게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좀 진심이 느껴졌던 말이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진심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진심인지 몰랐는데 몰라. 내가 그 정도 위치가 되고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맨날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거지. 맞아. 진이야, 예, 차 조심하고 건강하고 밥 꼭꼭 씹어 먹고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지금이라도 막 약간 그런데 아 그게 내가 이제 애가 있으니까 애한테 내가 똑같이 하죠. 네. 야 차 조심하고 화이팅.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심을 그 당시 몰랐어. 되게 제가 좀 잔소리를 했어요. 무조건 이제 맨날 하는 얘기여서 시금치 먹어 시금치 아 시금치를 왜 먹어 엄마? 그때 시금치 너무 맛없어. 그런 걸 먹어야 돼. 아니야. 고기. 맞아요. 예. 진짜 내가 지금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진심이란 게 서로 같다면은 내가 얘기했을 때 그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나이 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네. 다 다르니까. 그러면 내 진심이 온전히 100% 전달될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 아, 그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그런 말들이 진짜 많이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항상 앞에다 붙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부모님의 나이가 돼보니 그리고 아이가 생기니까 온전히 100% 진심이라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유키즈? 네. 네, 네, 좋습니다. Step by step. 이것은 공기 또는 기운의 흐름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자민의 예술 이론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뜻하는데요. 오늘날에 흔히 이 배우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이것이 있다로도 쓰입니다. 아, 이게 하나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게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5. 아, 아닌 것 같은데. 4. 3. 아우라? 2. 1. 자, 아우라. 아니죠? 아우라? 아니죠? 아, 정답은 아우라. 정답입니다. 예! 이게 그리스어예요? 아, 그렇대요. 예. 아, 알았어. 아, 이게 그리스어예요? 예. 네, 네, 아우라. 나도 몰랐네. 아우라. 와, 아우라. 이게 그리스어인지 나 처음 알았어. 아우라. 와. 야, 축하드립니다. 아우라 정답입니다. 와, 아우라요. 아우라. 아 이게 아우라. 형님 해맑게 좋아하시네요. 형님. 제일 좋네요. 예. 제가 손이 안 닿아서 제가 대신 잘 알 것 같아요. 오. But first, let me take a selfie.